다음은 뭐예요? 용해도와 밀도요. 밀도와 용해도잖아요. 밀도와 용해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렇게 글씨가 삐뚤삐뚤 써지지? 그러니까 밥을 늦게 먹어야 된다니까. 자, 밀도와 용해도에 대해서 알기 전에 밀도라고 하는 걸 이제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그 전에 이제 먼저 알아듣겠지. 와우. 왜 이래 진짜. 밥을 늦게 먹어야지. 자, 와우. 자, 부피와 부피와 질량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어요. 부피와 질량. 자, 부피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을 얘기하고요. 차지하는 공간 이걸 의미해요. 그다음 질량이라고 하는 건 물질 고유의 양, 물질의 고유한 양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각각 부피와 질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질량이 비슷한 개념으로 뭐 있었죠? 무게가 있었죠, 무게. 응? 질량에 뭐가 더해진? 중력 가속도라는 게 더해진 게 무게잖아. 아, 그럼 질량은 그거고, 무게는 그거고. 자, 그래서 부피라고 하는 건 찾아오는 공간이니까 우리가 뭘로 그럼 측정을 하느냐? 부피를 측정하는 것으로는 뭐 실린더라거나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그치, 실린더라거나 혹은 피펫 이런 것 등으로 이제 측정을 해볼 수가 있고, 질량 같은 경우는 뭘로 측정하냐면 이거는 위접 시접이나 위접 시접이나 양팔 저울로 측정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걸 측정을 해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부피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우리가 보통 요 기호는 아셔야 돼요. 저 기호는 M2인가 M3 아니에요? 리터나 밀리리터 이런 걸로 표시하고요. 혹은 세제곱센티미터나 세제곱미터. 요런 변화식이 이제 cc라는 거예요, cc. 큐브 센티미터. 큐브 센티미터라고 하는 거예요. 응? 자, 이런 걸로 우리가 부피를 나타냅니다. 질량은 어떻게 나타내냐? 킬로그램이나 그램으로 이제 보통 표시를 하죠. 알겠습니까? 이게, 뭐. 알았어, 밀리그램. 킬로. 알았다, 밀리그램. 밀리그램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게 부피와 질량이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오늘 만나게 될 밀도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 밀도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공간 안에 어떤 물질이 차지하는 양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양이 얼마냐?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물질의 부피분에 물질의 질량이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 밀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피나 질량은 달라질 수 있어 없어? 에? 같은 물질이더라도 부피와 질량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이 100g 있고 200g이고 300g 있고 이렇게 질량은 달라질 수 있지. 에. 100m, 200m, 300m 달라질 수는 있지만 밀도는 그치. 이거는 뭐냐면 물질의 고유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치? 예. 밀도를 나타내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예. 그럼 이 밀도 우리가 어떻게 표시합니까? 부피분의 질량을 표시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램 퍼 리터. 자, 그램 퍼 리터라거나 혹은 어떻게 표시하면 되겠어? 어떻게 표시하면 되겠어요? 킬로그램 퍼 리터요. 킬로그램 리터 이거 말고. 이런 거 이런 거. 왜 엠슬이에요? 어? 세제곱미터 분의 킬로 킬로그램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할 수 있다. 그게 그램 퍼 밀리리 세제곱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뭐 다 비슷한 거지. 센티미터 세제곱 센티미터 퍼 이제 뭐 밀리그램이라던가 이런 걸로 이제 다양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킬로그램 때문에 그러지 너? 킬로그램? 뭐 무슨 얘기 하신 거? 그램 퍼 밀리리터?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밀도라는 건 이건데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잖아. 네. 그쵸? 그럼 밀도는 어떻게 측정을 하면 되겠어? 부피 측정하고 질량 측정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부피를 측정하고 밀도를 아니 질량을 측정하고. 자, 그래서 자 먼저 이런 거예요. 고체, 액체, 기체가 약간 측정하는 방법이 다른데, 자, 고체나, 고체 같은 경우는 질량을 어떻게 측정하면 되겠어? 자, 질량과 부피가 있죠. 질량과 부피, 어떻게 측정하면 되겠어요? 자, 고체는 질량 어떻게 측정해? 그냥 저울로 측정하면 되죠. 네. 저울로 그냥 측정하면 되죠. 그럼 질량은 쉽게 알 수 있어. 근데 부피라고 하는 건 쉽게 알기 쉬워, 어려워. 고체는 일정 모양이 있잖아. 일정 모양이 있기 때문에 불규칙한 모양으로 형성된 고체 같은 경우는. 어디에? 저울 곱하기, 세로 곱하기. 수조에 넣어가지고. 수조에 넣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수조나 실린더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늘어난 부피를 측정을 해주죠. 왜 늘어난 부피를 측정해요? 얼만큼 늘어났는지 알아야 고체의 부피를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조에다가 뭘 담갔어. 그럴 때 예를 들어 그 500ml 늘어났습니다. 네. 그럼 이 고체의 부피는 얼마인가요? 500ml가 된 거지. 아, 늘어난 물을 측정한다고요? 그치, 늘어난 부피. 물 속에 넣어가지고 늘어난 것만큼을 측정을 해주죠. 대신 주의점은 뭐야? 주의점은 물 속에 완전히 뭐 해야 돼? 잠겨야 돼. 그치, 완전히 잠겨야 한다는 거지. 알겠나요? 이렇게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는 거지. 액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저울에 액체 같은 경우 저울을 측정을 하는데 액체는 일정 모양이 없잖아. 네. 너 어디에 담아서? 그릇에 용기에 담아서 용기를 올려놓고 용체를 맞춘 다음에 물을 넣어요. 그치, 용기에 담아 측정을 해주는 거지. 대신 뭔 해줘야 돼? 용기 질량 제외를 시켜줘야죠. 부피는 어떻게 측정하면 되겠어? 그냥 수조에 넣어가지고. 말씀 그런 것도 이래야 할까요? 측정하면 뭐 어떻게? 그렇잖아요. 저걸 담으면은 딱 말에 떨어지는 그 그릇을 갖고 와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 그래 보시던지. 다음은 기체. 기체도 역시나 어떻게 측정해야 돼? 용기에 담아서 측정을 합니다. 용기에 담아 측정하고 뭐는 빼주고 용기에 질량은 뭐 해줘라?
제외시켜줘라. 부피는 어떻게 수정할까? 그 수저에 담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부피요? 부피는 어떻게 수정할까? 수저에 담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응? 수저에도 공기가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수조에 넣어주는데 이것도 수조에 넣어서 측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용기에 담아 측정을 시켰잖아. 이 상태로 그냥 비닐봉다리 같은 거에다 넣어가지고 그런 용기에 이제 넣은 상태로 수조에 넣어서 측정을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늘어난 부피를 측정을 해주면 되겠다. 공기인데 올라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측정을 해야죠. 기체부피 측정할 때는 실린더를 뒤집어서 어떻게 돼? 액체가 밑으로 빠지게끔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형식이에요. 뒤집어가지고 물이 들어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공기를 넣어주잖아. 그러면 공기 부피면 어떻게 되겠어? 물이 빠지겠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늘어난 부피를 측정을 해주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물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기체를 넣은 만큼 물이 빠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해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고체수 기체에서 질량과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하고 나서 질량을 부피로 나눠주면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다? 밀도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밀도 어렵지 않죠? 어렵습니까? 네? 어렵냐고 밀도가. 밀도 어려워요? 사회에서 인구 밀도를 배워서. 그래요. 밀도란 얼마나 빽빽하게 있느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밀도가 얼마나 빽빽하게 있느냐라는 건데, 자 어떤 용기에 여러 물질들이 들어있을 때, 자 밀도가 클 수, 한번 다른 색깔로 써보자. 기본적으로 밀도라고 하는 건 물질 고유의 값이기 때문에 밀도라고 하는 게 커지게 되면은 물질이 모였을 때 어느 쪽으로? 어디로 가겠어? 아래로 가게 될 테고. 다음. 밀도가 작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위로 가게 되지. 우리가 뭐 뜨거운 공기는 위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라고 할 때 뜨거운 공기가 위로 갔었잖아. 네. 우리 왜 그랬어? 입자사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뭐가 작아졌어. 입력이요. 부피가 커지고 질량이 그대로니까 밀도가 작아졌지. 그러니까 위로 간 거고 차가워지면 밀도가 커지니까 밑으로 오는 거였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응? 밀도에 따라서 물질이 이동을 하게 되더라.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물질마다 밀도는 당연히 다 다를 것이고 이를 통해 뒤에 가면 물질도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지. 단 밀도가 이렇게 미아리 있을 때 서로 섞이면 돼 안 돼? 섞이면 그래 크게 의미가 없어요. 안 섞여야 돼.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어? 그 있잖아요. 이렇게 아크릴 그거 뒤에 있고 여기에다가 100도의 기체를 넣어놓고 여기다가 99도의 기체를 넣으면 어떻게 돌아요? 일단 열평형이 먼저 일어나겠죠. 아, 열평형이 일어나겠죠.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열이 이동을 하겠지. 입자가 열 이동시킬 거 아니야. 그럼 서로 섞이겠죠. 그럼 이렇게 열 섞여요. 복사로요. 뭐 기체 같은 경우는 대류를 통해 가는 게 제일 빠르겠지. 복사보다는. 그래서 대류는 어느 방향으로 해요? 100도에서 90도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아,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나 이제 용해도, 용해도 볼게요, 용해도. 용해도라는 걸 알기 위해서 먼저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해요. 용어 정리. 네. 어떤 용어들이 있습니까? 용해도라는 걸 알기 위해서. 용, 매와, 용, 질, 용, 해. 그리고 용액이라는 걸 도. 자, 용매, 용질, 용해, 용액인데 쉽게 얘기하면 용매라고 하는 건 녹이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용해라고 하는 건 액체에다가 녹이는 걸 얘기합니다.
녹이는 물질은 보통 액체죠, 액체. 베이스야, 베이스. 용질은 뭐냐면 녹는 물질이지. 이거는 용기라고 하는 거는 무엇도 될 수 있고, 고체도 될 수 있고, 액체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체도 될 수가 있어요. 뭐든 다 될 수 있습니다. 용해는 녹는 것을 용해라고 해요. 용매의 용질이 녹는 걸 용해라고 하고요. 자, 용액은 녹아 있는 물질.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용매는 뭐가 되느냐? 물. 설탕물을 예로 들자면 용질은 뭐가 되고? 설탕이 되고. 알겠어요? 용해라는 건 설탕이 물에 녹는 거. 이게 용해 되었다라고 하는 거. 녹아있는 물질 뭐가 되는 거야? 설탕 물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어?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녹이는 물질은 물. 그때 뭐가 녹느냐? 이산화탄소가 녹습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았다 라고 하면 이제 이건 뭐가 되는 거야? 탄산수가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물에 뭘 녹여? 아세트산을 녹여. 아세트산을 녹여요. 그래서 아세트산이 물에 녹았다 라고 하면 이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식초가 됩니다.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용매, 용질, 용해, 용액을 정리할 수가 있지. 알겠습니까? 네. 그럴 때 우리가 용액의 퍼센트 농도라는 게 있어요. 퍼센트 농도. 용액의 농도. 자, 용액의 용이 아니라 용, 용액의 농도라는 게 있어요. 농도. 그럼 용액의 농도는 어떻게 구할까? 용액 농도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구하겠어? 농도. 자, 용액의 용액의 질량분에. 아, 뭘로 구하는 거야? 용질의 질량으로 구해주는 거. 곱하기 100을 해주잖아요. 여기서 곱하기 100을 해줘야지. 그럼 이제 뭐가 돼요? 퍼센트. 몇 퍼센트인지가 나오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응?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용액의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와 뭐의 합이야? 용질과 용내의 질량을 모두 포함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예를 들어 하나 해볼게요. 자, 설탕이 얼마 있느냐? 설탕이 25g 있어요. 그럴 때 물 얼마에? 100g에 녹였습니다. 그럼 이때 완전히 녹였다면 용액의 농도는 몇 퍼센트일까? 자, 설탕물의 농도는 얼마일까? 설탕물의 농도는 얼마일까? 그럼 125분의 25 곱하기요. 그럼 얼마예요? 20%가 되겠죠? 설탕물은 20%가 되겠죠? 125분의 25니까 5분의 1이죠? 20%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뭐. 봐봐. 125분에 25면. 약분하면 얼마야? 5분의 1이잖아. 곱하기 100하면 얼마예요? 20이 되는 거지. 20%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고. 그럴 때, 자, 우리는 이러한 걸 알 수 있어요. 포화.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네, 너무 짙어요.
불포화. 않다고요. 불포화, 과포화. 어디서 들어봤지 이거? 어, 마피아 42요. 헛소리하지 말고. 진짜예요? 책에서 어디서 들어봤어요? 포화순기. 아, 불포화순기. 이거 있었죠. 뭐 있었어요? 포화, 불포화, 과포화. 말로 설명한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빠르죠. 예. 어떻게 됐었어? 포화순기랑 곡성 있었잖아. 예. 이거 기억나요? 익술점이랑. 그치. 온도랑. 익술점과 온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건 뭐냐면,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 온도가 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인지. 익술점이었어. 그 익술점이었어요? 그땐 여기 뭐였어? 수증기 량이었지. 아... 여기는 뭐였어요? 용질의 양이 된 거. 여기서 용질의 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 100g에 용질이 얼마 놓을 수 있느냐. 네. 물 100g당 얼마냐인데, 자 여기 이 구간에 찍혀 있는 걸 뭐라고? 예를 들어 여기에 찍혀 있습니다. A는 그럼 지금 어떤 상태야? 불포화 상태요. 그렇지, 불포화지, 불포화. 불포화. 그 다음에 여기에 찍혀 있다면 포화 상태. 여기는 뭐예요? B. 이거는 포화. 그 다음에 여기. 거기는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과포화예요. C. 그렇지, 여기는 과포화지. 그럼 과포화 되면 어떻게 돼? 어디만큼? 여기 이 구간만큼 어떻게 되는 거야? 내려가요. 뭐가 내려가? 이만큼 녹을 수 있어 없어? 녹아 못 녹아? 못 녹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용질이 석출되는 거지. 석출이요? 어. 그게 뭐예요? 바닥에 가라앉는다.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만큼이 어떻게 되는 거야? 물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 녹지 못하고 가라앉는 거지. 방금처럼요. 그치. 석출되는 거지. 이게 석출된 용질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이걸 이제 용질의 석출이라고 하죠. 이걸 이제 뭐라 하면 결정이라고. 결정. 결정. 네. 응? 석출되는 거. 이걸 결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요거 우리가 솔직히 겁나 많이 봤잖아. 응? 응? 겁나 많이 봤잖아. 그럼 여기서 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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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화. 응? 이게 이제 용해도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건 포화 순량 곡선이었는데 이걸 바꿨죠 지금.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이걸 뭐라고 불러? 용해도 곡선이라고 하죠. 응? 용해도 곡선이라고 하잖아. 그럼 우리 여기서 용해도 어떻게 구해? 용해도. 용해도 어떻게 구할까? 우리 포화순기랑 어떻게 구했어? 아니 상대수도 어떻게 구했어? 상대수도. 그걸 까먹었는데요. 이 구간에서 이거 포화순기 양 분의 현재 순기량을 구했잖아. 용해도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하겠어? 용해도. 어? 용해도 어떻게 구하겠어? 자, 녹일 수 있는 최대의 용질이야. 녹일 수 있는 그러니까 A, B 최대 용질이야. 녹일 수 있는 최대 용질의 양 중에 현재 뭐? 녹아 있는 용질의 양 이거 있죠. 여기다 얼마 곱해주면? 100 곱해주면 퍼센트가 나오죠. 얼마나 녹아 있느냐? 용해도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지. 네. 알겠습니까? 이런 네.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근데 솔직히 요거 잘 안 쓰고 요거 좀 많이 씁니다. 여기 농도 요걸 좀 더 많이 써요. 알겠죠? 그러니까 얼마 더 녹일 수 있느냐? 물 100g 기준으로 이거 가지고 이제 보는 거지. 근데 봤더니 온도가 증가할수록 어때?
온도가 증가할수록 어때요? 용해도 증가해, 감소해? 용해도요? 더 많이 녹을 수 있어? 더 쬐끔 녹을 수 있어? 더 많이 녹을 수 있죠. 그치? 자, 온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갈수록 용해도는 어떻게 된다? 용해도는 늘어난다. 용해도는 증가하더라란다. 물론 이건 어느 기준으로? 고체 기준에서입니다. 고체 기준입니다. 왜요? 기체는 좀 달라요. 온도가 올라가잖아? 그럼 기체는 용해도가 떨어집니다. 왜요? 용기를 녹일 수 있는 그 양보다 기체가 뭐에? 온도에 민감하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기체의 운동 속도가 더 빨리 증가해요. 그러니까 그냥 물속에 있는 것보다는 밖으로 그냥 나가버리는 걸 더 좋아해. 알겠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 경우 뭐는? 고체는 용해도가 증가하지만 고체는 용해도가 증가하지만 기체는 어떻게 된다? 용해도가 오히려 감소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기체와 그 다음에 고체 이 특성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대신 압력은 압력은 어떻게 되느냐? 압력 같은 경우는 둘 다 용해도가 어떻게 돼? 압력이 올라가면 용해도는 어떻게 될까? 둘 다 증가합니다. 용해도가 증가하게 돼요. 고체든 기체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가려고 해도 밖에서 눌러버리잖아. 나오지 마! 라고 막아버리는 거지. 희준이가 도망을 치려고 하더라고. 내가 문 막고 못 가게 붙잡고 있습니다. 도망갈 수 있어요? 저기를 펑 뜨고 다가면 되죠. 못 가게 붙잡고 멱살 잡고 있으면 못 나가잖아. 네. 멱살 잡고 있는 거야.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압력이 높을 땐 고체도 용해도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뭐도 기체도 용해도가 증가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콜라 어디다 넣어? 냉장고 안에 넣어놓죠. 좀 시원하게 먹으려고 하면 안 돼. 그것도 그렇고 김 빠지니까 콜라 뚜껑 열려있으면 날아가 버리지. 왜? 압력이 줄어들어 있거든. 아 그러면 이제 뚜껑 열어놓은 상태로 냉장고에 넣으면은 그래도 빠지죠. 왜요? 그럼 왜 냉장고 넣으세요? 밖에 있는 것보단 안에 있는 게 그나마 덜 날아가는 거지. 알겠습니까? 아 한 번도 딴 상태로 안 먹은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까지 우리가 뭐 해볼 수 있겠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 용기의 섭취량은 알죠? 최대 녹일 수 있는 게 얼마인지 그리고 최대 얼마인지 남은 게 얼마인지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쉬었다가 뒤에 또 이어서 할게요 라고 해도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